01번 2파이3 더하기 2h3의 값은 얘는 중복 순열 얘는 중복 조화 그러면 2파이3은 어떻게 구하냐 2파이3 2파이3은 2의 세제곱 8이야 8, 8. 그다음에 2h3은 이건 이제 C로 바꿔주지. 그러니까 2랑 3이 있으니까 2에다가 3을 더해서 빼기 1한 C3이다. 그러면은 얘는 그 뭐야 4C3? 그러니까 4C3은 이제 4C1이랑 같지? 4C3은 4C1이랑 같으니까 4C1이랑 같으니까 4. 자, 4개 중에서 3개 뽑는 거. 4가지, 4가지. 그러니까 8하고 4. 2개 더하면 12. 답 2번이다. 02번.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 주변에 있는 6개 의자에 6명 학생이 모두 앉는 경우의 수는? 이건 이제 원탁이 아니라 그 정다각형 탁자네? 정다각형?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원순열 풀듯이 일단 들어가. 일단은. 그럼 6명이니까 원순열 풀듯이 들어가면은 6 빼기 1 팩토리얼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원순열하고 다른 점. 원순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A, B, C, D가 이렇게 있다. A, B, C, D. 그러면은 얘네들이 자리를 어떻게 바꾸더라도 다 똑같아. 근데 이게 탁자가 들어가면은 만약에 A가 여기 들어갔다. A, B, C, D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 지금 A, B랑 B, C가 다르잖아. 여기는 A, B가 같이 왔는데 여기는 B, C가 같이 왔네. 그러니까 원순열하고 다르게 다른 게두 개씩 나온다고. 그러니까 A가 그러니까 B가 B가 A랑 앉을 수도 있고 C랑 앉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게두 개씩 나와. 원순열하고 다르게.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줘야 돼. 곱하기 2. 그 결국 답이 뭐냐면은 5 팩토리얼 곱하기 2다. 그럼 5 팩토리얼 같은 거는 이제 너무 자주 나오니까 아예 암기를 해버려. 120 곱하기 2가 돼. 그래서 240. 240. 답 3번. 03번. 03번. 다섯 개 영문자 A, B, C, D, E를 일렬로 배열할 때 A가 B보다 앞에 오는 경우의 수. 이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A가 B보다 앞에 온다.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A가 B보다 앞에 온다. 그러면 얘 CD를 먼저 배열을 하는 거지. CD를 먼저 넣고 요 사이사이에 이제 AB가 들어가면 되지. 그럼 먼저 CD를 배열하는 거. 그 CD를 배열하는 거는 이제 그 순서 배열하는 거는 3팩토리얼. 얘들은 6과 6까지. 6까지. 근데 요 이제 사이사이에 AB가 들어가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 AB 들어가도 되지? 그렇지. 여기도 뭐 AB 들어가도 되고 여기 AB 들어가. 그러니까 어떤 학생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뭐알것 같습니다. 뭐 어떡하냐? 그 여기에 AB 들어갈 수 있고 AB 들어갈 수 있고 AB 들어갈 수 있고 AB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하냐면은 8개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중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두 개를 뽑아서 AB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8C 1을 하면 됩니다. 아, 그러면 안 돼. 여기서 바로 8C 때리면 안 돼. 왜냐면은, 여기서 왜 8C, 예를 들어서 요 자리를 뽑았다. 그럼 요 자리 뽑은 거랑, 그럼 요 자리 뽑으면은 AC, B가 들어가지. 근데, 여기 뽑은 것도 A, C, B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선택을 했단 말이야, 선택을. 선택해서 여기 선택한 거랑, 그래서 A, B 있는 거랑, 여기 선택해서 A, B 있는 거랑, 결과적으로 같아, A, C, B, A, C, B.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8C로 풀면 안 돼, 이거. 8C로. 바로 8C 풀면 안 돼. 똑같은 게막 나와버린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AB가 이웃해서 들어가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거랑 따로따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 AB가 이런 식으로 AB가 이웃해서 들어간다. 이웃해서. 그러니까 AB가 이웃하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로 풀어야 돼. 첫 번째 뭐냐면은 AB가 이웃한 거. 이웃해서 AB가 이제 A가 앞 B가 뒤에 들어간 거. 두 번째 AB가 이웃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지. A랑 B가 떨어져 있는 거지. 이웃 안 하는 거지. 이거 따로따로 해가지고 두개 더해서 풀면은 되겠지. 그럼 먼저 A랑 B가 이웃한다. 그럼 A랑 B가 이웃하면은 A랑
A, B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네 개지. 이런 식으로 A, B 이렇게 들어간 거지. 그러면 A, B, C, D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B가 이웃하면 몇 가지 가냐? 일단 C, D를 그 배열하면은 3팩토리얼이지. 3팩토리얼에 곱하기 A, B가 들어갈 수 있는 건네 가지지. 하나, 둘, 셋, 넷. 그 얼마냐면 6 곱하기 24가지야. 24가지. 그 다음에 A, B가 이웃을 안 한다. 두 번째. A, B가 이웃, 그럼 A, B가 이웃 안 하면은 A랑 B가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가지지. 그러니까 먼저 그 CD를 그 일렬로 배열을 하고 3팩토리얼 곱하기. 그리고 네 개 중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두 개를 선택하는 거지. 두 개. 두개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얘랑 얘 선택했다. 그러면 앞에다가 A 놓고 B에다 B 넣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순서에 상관없이. 순서에 상관없이. 두 자리를 뽑아서 앞에다가 A, 뒤에다 B 넣는다. 그러면은 얘는 6 곱하기 4C는 얼마냐? 4 곱하기, 아, 6이지, 6. 6 곱하기 6 곱하기 36. 그럼 두개더 하면 되지. 얘랑 24도 3, 그럼 60. 답 2번. 2번이다. 다음 04번.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를 FN. 그럼 FN은 뭐야, FN은? n-1팩토리얼이네. 원순열 구하는 거. 그러면 얘는 2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이니까. 야, 그러면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네. 먼저 부모부터 보자, 부모. 그러면은 얘는 뭐냐, 그러면은. F7. 그럼 6팩토리얼. 그 7 빼기 1팩토리얼이지. 7 빼기 1팩토리얼. 곱하기. 얘는? m-1 팩토리얼 분의 그 다음 얘는 F10 얘는 10 빼기 1 팩토리얼 이게 얼마다? 21 그러면은 그럼 7 빼기 6 팩토리얼 6 팩토리얼이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이런 생각하고 m-1 팩토리얼 일단 쓰고 그 다음 아, 얘9 팩토리얼이지 9 팩토리얼이니까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게 얼마다? 21 그러면 약분이 되네 6543 약분 되고 6543 약분 되고 그러면 얘를 요쪽으로 이양시켜 이양시키면은 m-1 팩토리얼은 아21 곱하기 m-1 팩토리얼은 9 곱하기 8 곱하기 7이다.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것도 약분이 되는데, 이거. 21. 21은 약분하면은 3. 또 3하고 9도 약분되네. 3. 그러니까 m-1 팩토리얼은 3 곱하기 8, 24. 24. 이 정도는, 24는 뭐야, 24는? 24는 4 곱하기 3 곱하기 2잖아. 지금 뭐냐면 4팩토리얼이야, 4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 정도는, 되지. 5팩토리얼은 120이고. 그러니까 m-1이 4라고. 그럼 m은 얼마냐? 5가 되네, 5. 5. 그 답이 2번이다. 05번. 세 개의 영문자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5개를 택한 후 일렬로 배열할 때양 끝에 같은 영문자가 오는 경우의 수. 그 5개 배열하지, 5개. 근데 그냥 이제 중복해서 5개 선택한다. 그냥 그러면은 이거는 일렬로 배열하니까 순열이라고, 순열. 중복 허용해서. 그럼 중복 순열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5파이 5가 되겠지. 아, 3개 중복이니까 참 3개. 3파이 5가 돼, 3파이 5. 3파이 5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양 끝에 같은 영문자가 와야 돼. 그럼 양 끝에 같은 영문자가 오는 경우는 여기에 이제 AA가 오든지, BB가 오든지, CC가 세 가지라고 세 가지. 여기 양 끝에 같은 경우는 세 가지야, 세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양 끝하고 양 끝에 두 개랑 가운데 세 개를 따로따로 해야지. 그럼 양 끝은 세 가지고, 양 끝에 같은 거 오는 거는 세 가지. 그럼 이제 요 가운데 이게 중복이지 중복 순열이지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중복 순열 들어가는 중복 순열 어떻게 그 A, B, C 서로 다른 세 개를
중복을 허용하여 나열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3파이 3이 되는 거야. 3파이 3. 그거 얼마냐? 27. 27. 그럼 27이랑 3 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81. 답 3번이다, 3번. 난 06번. 06번.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자, 이제 우리가 A에서 B를 갈때 이제 그 가장 쉽게, 그러니까 머리 안 아프게 푸는 방법은 이게 다 구하는 거지. 여기 가는 방법의 수를 초등학교 때 했던 거. 요거 다 구해가지고, 다 구해서 마지막에 여기 거, 여기 거 더해가지고 쫙 내는 방법이 있지.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이것도. 그 안전하게. 괜찮은 방법이지. 근데 어떤 방법이냐면은, 이제 안 지나지, 여기.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갈 때에 반드시 지나는 점을 구하는 거야. 반드시 지나는 점. 그래서 반드시 지나는 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짠짠 더해가지고, 아, 구해서 두 개를 이제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A에서 B까지 가는데 반드시 지나는 점을 찾기가 아, 어렵네. 그치, 이거는. 그치, 반드시 지나는 점을, 그치, 요 점을 반드시 지나는 것도 아니지. 그 일로 가버리면 되잖아. 그러면은 두 개를 잡는다.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지나는 점을 찾는 게 힘들어. 찾는다고 해도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하나하나 다 구합니까? 다 구도 되고, 이거는 좀 특이한 게 뭐냐. 여기서 없는 점은 요거 하나지. 그 점까지 사실 뻥 뚫렸긴 했지만 점 하나를 지웠을 뿐이야. 그래서 요 점을 P라고 하면은 어떡하냐? A에서 B까지 가는, 그러니까 요 P가, 그러니까 여기가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에서 P를 지나서 가는 경우의 수를 빼면 돼. 그렇게 풀어도 되지.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간다. P 상관없이. A에서 B까지 가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칸. 하나, 둘, 셋, 넷, 네 칸.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으로 넷, 위로, 아, 오른쪽으로 다섯, 위로 넷.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풀면 되지. 그럼 전부 아홉 칸을 가는데, 그러니까 9 팩토리얼을 나누기 5팩, 4팩 하면 되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래서 그러면 9 팩토리얼은 9, 8, 7, 6, 5, 4, 3, 2, 1을 곱하는 거고, 5팩, 4팩은 5, 4, 3, 2, 1 곱하기 4, 3, 2, 1. 그러면은 5, 4, 3, 1 지워주자. 5, 4, 3, 1, 5, 4, 3, 1 지워주고, 그다음에 4 곱하기는 8이지. 그러니까 8이랑 4, 2 지워줘도 3은 또 이거 9랑 나쁜시키자. 그러면은 3 곱하기 7 곱하기, 그러니까 요것만 남지. 3 곱하기 7 곱하기 6. 그러면은 3 곱하기 21, 21에 6 곱하면은 126. 아, 그러니까 얘 126까지야. A에서 B 가는 거. 그 다음에 A에서 P를 갔다가 B를 가는 걸 구하는 거야. 그러면 A에서 P 가는 거는, A에서 P 가는 거는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니까 A에서 P 가는 거는 4 팩토리얼을 나누기 2팩, 2팩 하는 거지. 2팩, 2팩. 곱하기. P에서 B 가는 거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다섯 칸을, 5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로 나누면 돼. 나누면 되지. 그럼 얘를 계산하면은, 일단 분모는 2 팩토리얼, 그러면 2 곱하기 2지. 2 곱하기 2 곱하기, 얘는 2 곱하기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지. 그다음에 분자는 4팩. 4팩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럼 약분하면 돼요, 약분. 약분. 그러면은 2 곱하기 2는 4니까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3 하나 없애주고, 또2 곱하기 2가 있네. 자, 2 곱하기 4라 없어지지. 그 남는 거는 2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2야. 그러면은 60이네, 60. 60. 60까지라고, 60까지. 그럼 여기서 빼면 되지. 피진하는 거. 그러면 66까지. 답 3번. 좀 쉬었다 하자.